오니가 왔어요. 이제부터 네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? 나 왜 이러는데? 또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, 동훈아. 경찰도 학교도 네 부모조차도. 그걸 다섯 글자라면 뭐다? 사회적 약자. 넌 꿈이 뭔데? 너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. 우리 꼭 또 보자, 박연지. 니들은 참 그대로다. 우정도 그대로고 부럽게. 나는 뭔가 변했다. 고딩 때는 흑백이었는데 뭔가 알록달록해졌달까. 모르잖아, 알록달록한 세상. 너네 돈 많잖아. 이거 필요 없잖아. 자기야, 제발 돌려줘요지라. 그럼 줄게. 대신 우리 술 마실 동안 춤춰봐. 저 동훈이에요. 누구? 2004년도에 자퇴했던 문동훈이요. 기억 안 나세요? 박연진, 이사라, 전재준, 최혜정, 손명호. 그리고 선생님은 방관하셨고. 그러죠. 뭐라고? 선생님? 현실이 있으셔서 꽃은 안 돼. 특히 백합은. 돌려드릴게요. 뭐야? 담임이 이렇게 만든 거? 담임이 어떻게 된 걸 묻는 거야? 죽은 거? 아님 벌받은 거? 어떻게 되는데? 내 몸은 이미 다 망가뜨렸고 내 영혼도 부서뜨렸고 네가 뭘 더 할 수 있는데? 내 얘기가 동화 같아? 네. 근데 우리 엄마가 주인공이 아니었어. 아니야, 틀렸어. 이 이야기는 내 소리 엄마가 주인공이야. 하긴 동화가 아니라 오화거든. 어디부터 사진을 정리해주니?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. 이겼어요? 이기려고요. 너 협박 안 받아봤구나?